암 환자 치료에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암 세포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 세포들도 따라 손상되고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.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에서는 이 걱정이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연구팀이 암 세포 이외의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 레이저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김철우 기자입니다. 디지스트의 한 실험실. 인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체에 레이저를 쏘자 물체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의료용 레이저의 경우 이런 산란 현상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. 피부 아래 암 조직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인체에 닿으면서 넓게 퍼집니다. 암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까지 올려야 하고 레이저를 더 강하게 쏘면 암 조직 주변의 신체 조직까지 화상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. 레이저는 공기 중에는 직진성을 유지하지만 인체 내부의 수분에 닿으면 직진성을 잃고 산란하기 때문입니다. 연구팀은 이런 레이저의 산란 현상을 막는 데 초음파를 이용했습니다. 초음파를 인체에 쏘면 인체 내부에 파장이 형성되면서 공기방울이 형성됩니다. 초음파 조직 투명화라 이름 붙은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는 거의 산란 없이 암 조직에 도달하게 됩니다. 암에 걸린 쥐에게 레이저 치료를 한 결과 8일 만에 암 조직이 소멸했고 이런 연구 결과는 SCI 상위 10%에 해당하는 국제 저널에 실렸습니다. 내시경에 적용을 해서도 이제 내부에 있는 위암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암들의 깊이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저희 기술을 사용하면은 더 깊은 곳까지 치료가 가능해서 위암이나 이런 고형암 같은 큰 암들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원천 기술 자체를 개발한 상태에서 실험 결과가 성공한 만큼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존보다 영상에 한 6배 이상 깊이, 그다음에 치료에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치료 깊이가 증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응용분야 확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향후는 이제 저희들이 그 초음파 조직 투명화 기술이라는 게 국내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상용화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.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이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원천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